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객갤리미입니다. 아니, 갤레리미입니다. 얼굴이 좀 그렇죠? 그날이기도 하고, 또 지금 제가 시술 받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처는 많이 아물었는데, 아직 좀 붉은 자국도 있고, 좀 염증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따 또 미팅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이것들을 같이 커버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화장대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화장대에서 시작해서 화장대에서 끝날 거예요. 일단 화장을 하기 전에 이제 각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지 화장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성나 있을 때는 그것도 되게 조심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그냥 살리실산이 들어가 있는 토너 정도로만 각질 정리를 해줄게요. 역시나 화장솜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피부 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흡수시켜주고, 이게 너무 세게 톡톡 두드리면은 또 피부에 자극이 되니까 살살살살 두드리면서 뽑고 캡슐을 시켜주고, 이제 크림은 정말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화장하기 전에 속건조가 잘 채워지지가 않으면은 또 뜨고, 그렇다고 또 너무 리치하거나 제형이 잘안 맞으면은 화장이 밀리고 막 떡지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크림 선택을 정말 신중히 해주세요. 저는 오늘 이 라네즈로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얘가 진짜 처음 나왔을 때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나오자마자 만족도랑 판매량 막 이런 걸로다가 엠블럼들을 막 싹쓸이 해가지고 지금 거의 누적 판매량이 1300만 개라고 하더라고요. 얘 이름이 또 이제 워터뱅크여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단순 수분크림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이제 수분이 가장 큰 장점이기는 하죠. 근데 얘가 또 리페어 성분이 되게 빵빵하게 들어있거든요. 이게 시너지가 너무 좋은 게 그냥 단순히 수분만 이렇게 얼굴에 채워주는 거는 그니까 살짝 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런 비슷한 건데, 이렇게 리페어가 같이 들어가 있으면은 피부 장벽도 더 튼튼해지고, 또 일시적으로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쓰면 쓸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잘 팔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꾹꾹꾹 눌러가면서 흡수. 그리고 여기에 있는 히알루론산이 이제 일반 히알루론산이 아니라 블루 히알루론산이라는 거거든요? 그 외에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끈적끈적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해조류들이 본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성분인데, 그게 이제 후코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2차 발효를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 블루 히알루론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리페어 성분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또 얘가 또 입자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제 흡수율도 200배가량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속건조도 싹 잡히더라고요. 제형도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 보시면은 완전히 크림이에요. 딱 봤을 때는 좀 무겁겠다 싶은데 피부에 닿으면은 딱 알아요. 일단 발림성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 흡수력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또 시즌이 수분크림 많이 찾을 시기잖아요. 좀 나는 수분감도 잡아주면서 좀 피부 장벽도 같이 케어를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올리브영에서 기획전도 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바트 잘 다져줬으면은 이제 메이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예전에 촬영하기 전 메이크업을 한번 찍었었던 적이 있잖아요. 오늘은 일상생활 메이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지속력보다는 정면으로 봤을 때 이런 윤곽이라든지 뭐 그런 게더 중요했다면, 오늘은 지속력이랑 두껍지 않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커버하는 그런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자티가 조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붉은 자국도 있고. 파운데이션 팩트 하기 전에 컨실러를 먼저 가려줘요. 이 메디큐브 컨실러가 약간 노란빛이 돌아가지고 커버력도 되게 좋으면서, 저는 좀 메이크업 브랜드보다는 이렇게 기초 제품 브랜드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더 뭔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요즘 이렇게 볼 부분에 시술을 많이 받잖아요. 코 모공도 그렇고. 아무래도 홍조가 조금은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붉은기는 전체적으로 좀 덮어줘야 될것 같아요. 트러블 자국. 그 트러블이 지난 부분들은 이렇게 좀 눌러가면서 1차 커버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또 다크서클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답답한 컨실러로 가리게 되면은 화장을 다 완성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또 주름에 끼고 이러기 때문에 요 컨실러 아이크림으로 살짝 보정을 해줘요. 이 컨실러들이 또 살짝 밀착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컨실러 아이크림을 바르면서 그 시간도 좀 주고 살짝 말렸다가 그 다음에 이 쿠션을 발라줄게요.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진짜 좋아요. 물같이 발리거든요?
엄청 얇고 밀착력도 괜찮아요. 지속력도 좋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하나 선물을 드렸는데 일을 하실 때좀 오랜 시간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한 번도 수정화장을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예쁘게 무너진다고 그래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저도 이걸로 메이크업을 하면은 뭔가 피부가 투명하게 표현이 돼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모공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거를 꾹꾹 눌러가지고 모공 속으로 집어넣어요. 눈가 이런 데는 최대한 얇게 펼쳐줘야 되는 게 여기 메이크업이 두꺼워지면은 생활할 때 여기 이제 주름이 끼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메이크업을 좀 이렇게 덜어내줘요. 그래서 아까 다크서클도 컨실러로 커버 안 하고 컨실 아이크림으로 커버한 거예요. 최대한 제품 덜어내주고 누르고. 지금 아직 이렇게 조금 진했던 부분들은 티가 나잖아요. 이런 이제 가루 파우더 같은 거 이걸로다가 살짝 기름기만 줄여주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컨실러를 하면은 훨씬 더 지속력이 오래가요. 한 번만 살짝 발라줘봐. 한번 더. 여기는 제가 예전에 염증주사를 맞아가지고 색깔이 어두워졌거든요?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이 상태에서 파우더를 이걸 뭐라고 해? 이런 퍼프로 꾹꾹 누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붓으로 살짝살짝 터치만 해줘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유분기도 살짝 잡아서 지속력도 높이면서 광도 살짝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붓으로 터치했을 때가 가장 자연스럽더라고요. 쉐딩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치만 할건다 해야 돼요. 이턱 쉐딩은 너무 이렇게 얼굴 앞쪽으로 올라오면은 약간 턱수염 같고 그러니까 턱 라인까지만 하면서 턱 아래쪽으로 그림자를 주는 거죠, 진짜로. 그런데 오, 헤어라인. 일단 콧볼 축소. 코 길이 자르기. 요 정도는 해야 돼요. 이 정도는 해야 돼. 저 이제 옛날처럼 굴뚝 청소 안 해요. 아, 경제적이냐. 유튜브 한지 벌써 3년이나 됐네요. 쉐딩 한 김에 입술 쉐딩도 같이 해줄게요. 이게 정말로 관건이에요. 실제로 보는 거랑 화면으로 보는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실제로 볼때 진짜 자연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일단 저는 촬영용으로 쓸 때는 요 진한 거를 써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 메이크업 할 때는 요거. 요거랑 요거 사이. 요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터 선을 따라서, 내 입술선 따라서 일단 선을 그려줘요. 약간 요 정도까지. 실제로 봤을 때도 타협할 수 있는 정도로만 그려줘야 돼요. 여기까지는 입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이 될수 있을 만큼 너무 오버해서 그리면 안 되고 입꼬리 살짝 입꼬리도 너무 가면 이상하더라고요. 살짝 해주고 이번에 좀 진한 걸로다가 여기도 되게 중요해요. 여기는 비교적 여기보다는 조금 덜 조심스럽게 해도 돼요. 근데 너무 진하게 했지 지금.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아까보다 훨씬 낫죠? 코 생겼고, 입 생겼고, 턱 생겼고. 눈썹을 그릴 건데, 눈썹 일단 정리 한번 해주고. 이 눈썹은 제가 확실히 일상 메이크업 할 때는 조금 공을 덜 들이는 것 같아요. 눈썹마저 너무 정갈하게 딱 그려있으면은 너무 화장을 되게 신경 써서 하는 사람 같고 그런 느낌이 저는 싫더라고요. 공다 들여놓고. 뭔가 모양을 또 내려고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없는 부분 좀 채워주고 눈썹 길이 좀 조정해주고 그냥 이 정도? 살짝 경계 풀어줘야 돼요. 그다음에 섀도우는 촬영할 때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밝게 눈두덩이 한번 밝혀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 털어가지고 한번더 해줘요. 화장 뭉치면 진짜 안 되니까 빈 브러쉬로다가 한번 이렇게 쓸어주고 이런 조금 땡땡한 솔 갖다가 살짝 어두운 거 그냥 음영 살짝 주는 거죠. 이런 걸로 이 쌍꺼풀 안쪽에다가 살짝 칠해줘요. 후 연결해서 여기 아래 삼각존 정도까지만. 그린 다음에 이제 아이라인 그리기 전에 뷰러를 해줘야 돼요. 최대한 깊숙이 바짝.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려요. 이 메이크업의 핵심이 바로 아이라인 아니겠습니까? 아이라인은 선은 확실히 그려주되 색깔은 이렇게 연한 색으로 자연스럽게 그려줘요. 제가 쌍꺼풀이 이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잖아요? 눈 뜨면 이렇게 사라지는 쌍꺼풀이기 때문에 최대한 속눈썹이 나 있는 곳에만 올라오지 않게. 약간
약간 문신만 가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주거든요. 대신 앞에는 살짝 좀 도톰하게 올라와요. 또 이렇게 색이 연하다 보니까 약간 스머징한 느낌으로 그려줄 수가 있죠. 끝은 그냥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일자. 또 실제로 봤을 때는 눈꼬리 너무 길면은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 너무 길면 안 돼요. 요거는 문신된 거, 아이라인으로 가린 거. 완전 느낌이 다르죠? 문신하면은 나이가 되게 들어 보여요, 쌩얼일 때. 그래서 갈색으로 가려주면은 훨씬 영해 보이더라고요. 허리 너무 굽었나? 또 이거 킬 커버가 되게 지속력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연스러워 보이고 싶을 때는 그냥 리퀴드 아이라인 안 하고 그냥 이걸로만 마무리를 해줘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이걸로만 마무리를 해줘볼게요. 이제 삼각존 또 자연스럽게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요 정도 컬러를 갖다가 섞을까? 요 정도 컬러를 갖다가 눈알 바로 아래에 있는 점막에는 안 칠하고 그 바로 아래로. 그리고 얘랑 아이라인이랑 연결. 그리고 이 언더가 중간에서 그냥 끊기게 저는 그려주거든요. 눈 앞머리까지 가지 않게. 그냥 딱 요렇게까지. 중간까지. 점막은 빼고 또 아이라인이랑 연결. 그 다음이 이제 마스카라인데 제가 요즘에 갈색 마스카라에 푹 빠져가지고 요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뭉치지가 않더라고요. 아 물론 막 여러 번 하면은 뭉치기는 하는데 진짜 안 뭉쳐요. 보이나? 이렇게 위에 발랐다 아래 발랐다 해도 막안 뭉치더라고요. 너 사연이 됐네. 다음에 자 이렇게 속눈썹 쫙 올려주면은 거의 다 끝났어요. 애교살을 살짝 그려줄 건데 일단 브러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내 피부보다 살짝 어두운 거 뭐가 있을까요? 이거 여기서 팁은 진짜 웃음 짓고 이렇게 하고 그리면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나면은 애교살이 여기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안 웃은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다 그려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여기다가 그려야지 무표정일 때도 자연스럽게 애교살 라인에 딱 가있고 웃었을 때도 그림자로 숨어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아까보다 한층 어려 보이죠? 바닐라코 틴트를 발라줄게요. 색깔 되게 예쁘죠? 너무 자연스럽고 발색도 좋고 또 이제 요즘에 이거에 꽂혔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골고루 발라준 다음에 위에다가 쉐딩은 한번더 덮어줍니다. 이제 진짜 진짜 마지막인데 바깥에서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거든요? 저번 메이크업 할 때는 여기를 정말 이만큼 칠해가지고 진짜 소년명수처럼 했잖아요. 이번엔 그러면 안 돼. 요 정도까지만. 짠!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저의 외출 메이크업이 끝입니다. 사실 평소에는 잘 화장을 하지 않지만 중요한 미팅 이런 거 있을 때 그럴 때는 요 정도까지 메이크업을 하고 다닙니다. 뭐그 마지막 예쁜 척 그런 거 해야 되나?